이모크로가 계단 위에서 악당과 싸우는 씬에서 상대 역을 화단의 철책 위에. 아, 그녀. 그렇죠. 다 들고 다니죠, 게임에서. 어째서 아줌마가 이런 것을. 옛날 일이야. 말하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다. 갈라고? 아니, 이렇게 갈지 말고. 너무 갈리니까. 아. 아, 부드럽게 하라고? 아, 알았어. 그러니까 콧소리를 더 넣어서 부드럽게. 아, 알았어. 자. 이동해야겠죠? 이동하자. 자, 이동합시다. 이동. 이동? 이동.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 이제? 네, 저거는 손에 넣었으니까. 나로도 법률사무소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째서 이부크로씨 도노사멘의 옷을 훔친 걸까? 헥! 아, 뭐야, 이거 했었던 거잖아? 글을. 아, 다 했었다는 거네요? 아, 이걸 해, 하고 넘어갔어야 되나? 했었던 거 같은데? 연기 지도를. 아, 제가 연기 지도를 했나요? 건강이 중요하죠. 감정적인 증언은 일단 이 부분은 원래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없었나? 그죠? 아, 이건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하고서도 들어왔어야 돼. 어쨌든 근데 게임상으로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하는 걸로 치고,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촬영소 정문 앞으로 다시 이동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아,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 토노크 씨 돌아가 버린 걸까? 내일 재판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또 미츠루기에게 혼나는 걸까? 분장실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어? 그 스텝 다른 곳으로 가버렸네. 이브크로시에 대해 듣고 충격받은 걸까? 어, 가버렸네요. 가버렸어요. 뭐 조사할 게 있나? 예. 분장실이라면 반드시 있는 거울이다. 거울. 아, 이거 딱히 조사할 게 있나 해서 그냥 보는 거야. 빨리빨리 넘겨. 저 헤어스타일. 뾰족함이 좀 부족하군 이래. 주아. 뾰족함을 세고 나네. 그냥 없어. 주아. X. 이동해 봅시다. 스테베아리. L로 가봐. L로 갔습니다. 자. 뭐 딱히 조사할 게 또 없나. 또 이동해야 되나? 이동해봐 그럼. 자, 이동합시다. 촬영소 정문화. 증거 제시해야 되나 뭔가. 이동해. 일단 구치소 가볼까? 이동해봐. 구치소. 자, 대화하다. 아, 이거 다 했네요. 그죠? 증거 제시할까? 옮겨봐. 이걸로? 어. 엘버튼으로 볼 수 있다. 같은데? 아, 여기서 아는지 한번 물어볼까? 생큐베리 감사 팔로잉. 팔로잉 감사합니다. 팔로잉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을 갖고 오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황송합니다. 이동하자. 자, 이동합시다. 그럼 아까 저기 촬영소 정문 앞 와갖고 아니, 이 스튜디오로. 그렇지. 여기서 이동하다로 이 스튜디오로 가봅시다. 자, 자, 증거 제시. 대화. 먼저 눌러봐. 증거 제시해야 돼, 아까 그거. 자, 자, 제시. 쳐다보지도 않아. 그거. 아, 네? 어디서 주웠어? 그건 오바. 오바? 나로드군 경비원 아줌마의 이름이야. 그렇죠? 오바짱이죠. 뭐 어쨌건 히메가미 씨, 당신이 이 사건을 지워주는 대신에 이부크로 씨를 마음대로 조종했던 겁니다. 그죠? 바람. 예, 뭡니까? 세지고 있네, 바람이.
미치겠다 이 여자. 낭만주의잖아. 그 이야기 다음은 산장에서 천천히 듣도록 할게. 어? 살았어요. 나로드군 산장 안에 들어가 버렸어. 자 산장 들어갑시다. 자 이야기가 진행이 됐군. 어떻게 흠 왔네. 그럼 다음을 들어보도록 할까. 뭔가 분위기 같아. 히메가미, 당신의 이 사건을 구실로 이브크로시를 마음대로 조종했던 겁니다, 그죠? 이브크로시를 싼 출연료의 아동 프로의 악당으로. 흠, 내가 협박범? 하지만 당신이 한 짓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지만 그것을 부실로 이브크로시를 스타 자리에서 끌어내리다니. 기다려. 나는 끌어내리라는 짓 따위 하지 않았어. 이브크로놈이 멋대로 좌절한 겁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된 것은 당신이지 않습니까? 불행한 사고였는데. 잠깐. 뭐야? 아까부터 사고라니. 어째서 사고라 하는 거지? 무슨 말이죠? 이해력이 나쁘네. 그거 사고가 아니면 그건 뭘까 생각해봐. 설마 이브크로시는 고의로? 하하 그래. 증거는? 그 증거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때 내 말대로 따랐겠어. 나는 지난 5년간 그놈을 종처럼 써먹었어. 하지만 경비 아줌마는 그것을 사고라고. 아, 그 여자는 이브크로의 팬이었으니까 사진을 갖고 촬영소에 온 기자들이 덤벼들어서 안절부절하다가 그 사진을 빼앗은 것뿐이지. 어? 그래서 아줌마가 사진을 갖고 있었군. 바보 같지? 그런 것 필름만 있으면 몇 장이라도 현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빨리 넘겨.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진은 그 한 장뿐이야. 어. 넘겨받도록 하지 그것.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건 소중한 증거. 이봐. 어머! 매진 블랙들이다. 주억이. 이분들은? 풀어. 뭐든지 처리하는 게 이놈들의 일이지. 당신들도 처리해줄까? 뭐? 법정은 내일이 최종일인가? 유감이야. 내일 법정 너희들은 공석이 될 테니까. 헐. 아니 헐. 누가 어째서 왜 이 사진에 집착하는 거지? 그건 이브크로시의 약점이지. 히메가미에게 있어서는 어찌되도 좋은 것일 텐데. 생각할 시간은 잔뜩 있어. 자 안녕 두 사람. 헐. 그럼 처리를 부탁해. 싫어! 잠깐 기다려! 어! 여기는 들었습니다! 히메가미 사쿠라! 잠시 서까지 와주셔야겠습니다! 흥! 그럭저럭 하잖아, 애송이. 아무래도 승부는 내일의 법정에서 되겠네. 오, 가봤네요. 기대하고 있어. 방금 전에 근데 협박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죠? 손 꺼울 거는 형사가 있었지. 괜찮습니까? 잠깐 들어올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역시 아직 경험 부족입니다. 형사님, 고맙습니다. 나 무서웠어요. 뭐라고? 아, 뭐라고? 이것이 내 일이니까. 왜 그러죠? 한번 이 대사가 해보고 싶어서 형사가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자, 저는 이제 또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납시다. 안녕. 자, 나로드군. 드디어 클라이막스네. 이제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죠, 그죠? Thank you, is it funny? 김일감이 아무래도 목표는 정해진 듯하고. 그죠? 그쵸. 스즈쿠. 김일감이. 그죠? 자, 이제 가자. 걱정! 거물입니다. 예. 그쵸, 히메가 뒷거물이죠. 자, 지방대방송. 드디어! On the call. 지금부터 니보시 사부로의 법정을 개정합니다. 검찰청 준비 완료입니다. 변호측도 준비 완료입니다. 오늘은 심리의 최종일입니다. 검찰측, 변호측 모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미추르기 검사 모두 변론을 부탁합니다. 어제 법정에서 변호인에 의해 새로운 설이 제기되었다. 살인 현장은 사실 제2스튜디오였다는 것이다. 오늘은 실제로 현장에 있던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 그 사실 여부를 확실히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미추르기,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군. 이거? 조용하시오! 그러면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사건 당일 제2스튜디오의 산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히메가미 사쿠라 프로듀서. 어! 나왔다! 나왔다! 이거? 나왔어요. 어! 갑자기 담배 피고 있어요. 와우! 승인, 이름과 직업을. 또 말이 없어요. 히메가미 사쿠라 에이도 촬영소의 프로듀서. 프로듀서지. 프로듀서. 프로듀서. 아니야, 프로듀서라 그랬어. 승인은 사건 당일 제이 스튜디오의 현장에서. 그런 건 다들 알고 있어요. 응? 쓸데없는 짓은 싫어. 어떻게든 하고 싶으면 나를 빼고 하세요. 예? 역시 뭐야? 미추르기 항상 당황해. 당황. 그럼 증인, 사건 당일의 일을 증언해 주십시오. 나로드군, 이 여자가 범인인 거지? 아, 그래. 반드시 꼬리를 차. 반드시 꼬리를 잡아주겠어. 야, 사건이 있던 날의 일이죠. 오전에 제2 스튜디오의 산장에 들어갔어. 회의가 시작된 것은 정오, 끝난 것은 4시. 그 후에는 리허설이 있으니까 제1 스튜디오예요. 그래, 지쳐 있었으니까 의자에게 운전시켰어. 좋아. 휴식은 2시 30분부터 15분간이었지. 그렇죠. 걱정해서 담배를 피우고 의자 위와 같이 산장 앞에서 티본 스테이크를 먹었어. 티본 스테이크. 제1 스튜디오에 가서 거기서 이브크로의 시체를 발견했고. 아, 그렇죠. 이 정도일까. 증언에서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쳐 있었으니까 운전시켰다라는 것은? 차. 에? 라이트 펜 있었잖아. 제2 스튜디오. 그거 그에게 운전시켰어. 투명 원숭이 목도 있어서 위험하기도 했고. 라이트 벤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파일했습니다. 네, 우자이가 운전해서 히메가미를 제1 스튜디오로 옮겼죠. 그죠? 자, 전자담배라고요? 과연 그럼 변호인 신문. 최후의 승부야, 힘내. 자, 신문 게시. 자, 오전에 제2 스튜디오에 산장이 들어왔어. 자, 혼자서? 응. 스텝 구역에는 가지 않았습니까? 응.
좀 더 말씀해보세요. 아, 이 사람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야. 응? 이런 씨. 말을 잘 안 해서. 그죠? 회의가 시작된 것은 정오, 끝난 것은 4시. 4시. 4시 한번 눌러볼게요. 중간에 자리를 떠난 사람 없었습니까? 없었어. 말을 안 해, 이 여자. 큰일 났다. 좀 더 말해보세요. 있어! 승인은 떠들러 온 것이 아니다. 증언을 방해하지 마. 당신도야, 검사. 이. 함부로 책상 두드리지 마. 시끄러우니까. 황당하네요. 그렇죠, 황당해요, 여자가. 리허설도 다 걸어보죠. 자. 그것은 몇 시쯤입니까? 잊어먹었어. 아, 대답을 너무하네요. 와우. 생각해낼 마음은 없는 겁니까? 없어. 아, 회의가 4시에 끝났고 리허설은 5시부터였어. 아마 이 사이겠지. 아무고 뭐고 그게 당연하잖아. 그죠? 그래, 지쳐있었으니까 우자이에게 운전을 시켰어. 여기 현재 왜 지쳐있었을까? 자, 잠깐! 우자이에게 운전시켰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말했어. 라이트벤 운전시켰어. 우자이에게. 그러고 보니 그런 말 했었지. 자, 이 다음 거. 그거. 그때는 무엇을? 책상 치지 마라. 시끄러워. 기분 좋네요. 맞아, 변호인. 자기도 쳤으면. 아! 아! 앞도 당하고 있어요, 그죠? 아. 휴식 시간은 15분. 우자이와 같이 산장 앞에서 티원 스테이크 먹었대요. 그죠? 여기서도 티원 스테이크. 자, 걸어봅시다. 우자이가 둘이 같이 먹었다 그랬어. 그것을 증명해줄 사람은 있습니까? 아, 자기가 두 개 먹었다 그랬어, 우자이가. 감독. 아, 아니, 그 밖에 사람은 충분할 텐데, 한 명 있으면. 휴식 시간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당연 스테이크 따위 먹을 여유는 없어. 스테이크를 먹고 있지 않았다. 너란 증거는 없을까? 근데 어저께 그 감독이 증언할 때, 우리 어제 할 때 감독이 증언할 때 스테이크, 자기가 스테이크 먹었다고 할 때 실은 먹었어 라고 실토했잖아. 그런데 그 뭐지? 제2 스튜디오에 스테이크 접시 두 개가 있는데 그럼 한 사, 다른 한 사람은 누가 먹었냐고 했는데 내가 두 개 다 먹었다. 그랬었나? 그랬던 것 같거든. 자, 나로드군 어때? 조금 더 많이 떠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는 머리 좋은 프로듀서인걸. 말 너무 안 하네요.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 모구순이 있을 거야. 자, 있어봐. 제시를 해야 되나? 여기서 제시하기 눌러봐 잠깐. 우자이가 증언한 저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다른 데서 한 거. 없네. 없죠? 스테이크랑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회의 후 우자이가 운전해서 히미가미를 제일 스튜디오로 옮겼다. 아, 그죠? 이거를 근데 제가 막혀있었는데 5시까지 막혀있었잖아. 4시 그치? 이후에 틀렸지, 그지? 아, 그럼 취소해봐 잠깐. 취소해볼게요. 이거 전에 전에 끝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제시를 해볼까? 4시 그 후 이어서 지금 1스튜디오에 그지 우자이가 여기서 해야지. 아, 여기서 해야 되나? 3시 결정. 결정! 이수! 이 증거품은 지금 발언의 모습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증거품과 지금 발언이 어떤 관계지요? 하지 않나요, 역시? 전혀 아닙니다. 자, 날아가죠.
리허설. 여기서 해볼까? 끝난 것은 4시. 그러니까. 여기서 해보자 그럼. 해볼까요? 저장하고 하자. 저장하고. 이란. 저장. 자. 자, 합니다. 이수. 지금 바로 이 증거품 데이터가 모순이 됩니다. 아, 이것도 에? 아니다. 어디가요? 특히 아니야, 이상한 아니야, 거 없습니다만. 아니야. 예, 그렇습니까? 아. 날아왔네요. 망했다시피 한 것 같아. 아니, 회의가 시작된 건 정오래네. 그지? 근데 그 전에 와 있다르지 않았어? 뭐가? 어? 아니, 오전부터 와 있었다 그랬잖아. 아, 현장에. 스튜디오에 선장이 들어갔어. 아, 그 전에. 어, 이거. 선장에 들어간 거고, 회의가 시작된 건 정오고. 어? 그래서 거기 있었던 거지. 아니, 그니까 거기서 뭐 했냐고를 해야지. 여기서? 그 오전에 들어가갖고, 회의 후 끝난 거는 4시 불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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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볼까? 4시까지? 아 4시까지구나 그죠? 아 아 그러니까 잠깐만 해봐 아이 봐봐 리허설을 아 4시까지 그니까 4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리허설 갔다는 거 부자에게 운전시켰어 스테이크 접시 갔다고요? 해볼까? 스테이크 접시? 아닌 것 같은데 스테이크 접시는? 왜냐면 1스튜디오에서 그거는 저기가 그래, 먹은 거잖아 그래 그치 다른 사람이 먹은 거잖아 그래요? 어... 어렵네요 불려봐 잠깐만 스테이크를 먹었어 스테이크를 먹었어 자, 아 헷갈린다 정확히 모르겠네요 회의 후 스테베리오에서 나온 거고 일단 이거 보자 이거랑 상관없는데? 그지? 그죠? 이부크로의 사고죠 그죠? 아 어렵네요 2시 15분부터 4시까지 현장의 길을 막고 있었다 이거 해보자 그냥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옮겨봐 2시 2분 아 좋아 2시 30분 6분에 관통당했죠 그죠? 자 여기서 회의가 시작된 건 정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자니까? 그냥 일단 시켜봐 하긴 했지만 자 없었다고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 아 말을 너무 안 해요 그죠? 증언을 방해하지 마 당신도 여기 없어 그죠? 자 아 미치겠네 와 어렵네 생각을 해보자 자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렇죠. 오전에 제 현장에 들어갔어. 회의가 시작된 것은 정오. 리허설이 있었으니까, 그죠? 여기에 지쳐 있었으니까가
탱크 접시요? 현장 앞에서. 자, 정호 끝나서 스튜디오에 그레시 체스 무자이 운전시켰어. 자, 군대 가봐. 아, 이거였어. 탱크 접시 한번 제시해볼까요? 해볼게요. 이거는 남의 스테이크 접시인데 될라나? 해보자 그래도. 역시 그렇게 나오는군요. 맞다. 음악이 사라졌군. 티본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봐주십시오. 접시군요. 이건 스태프역의 테이블에 있던 접시입니다. 보시는 대로 큰 뼈가 남아 있습니다. 아, 당연하지. 티본 스테이크니까. 네,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산장 밖에 있던 테이블 위를. 이 테이블의 접시 위에는 뼈가 남아 있지 않아. 그냥 고수로 했나 보지, 버렸나 보지. 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자. 변했다. 이 여자도 표정 변하는구나. 뭐지? 증인. 만약 티본 스테이크를 먹은 거라면 당연히 뼈가 남습니다. 즉 당신은 뼈도 먹었다 아니죠? 아니죠? 스테이크를 먹지 않았다 아니죠? 먹지 않았다지. 당신이 휴식 시간 중 스테이크를 먹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스테이크는 수박로에 바르셨을 겁니다. 아, 하하. 그럼 포커페이스네요. 티본 스테이크 안 먹어봤는데 뼈가 엄청 크군요. 아, 그렇구나. 중인의 휴식 중 무엇을 했다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자해를 괴롭혔다? 무자해를 괴롭혔다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해봐. 그래. 무자해 감독을 괴롭히고 있던 겁니다. 가끔 당신은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군요. 예, 가능하면 진담말을 해주십시오. 아니구나. 아, 아니군요. 자, 물론 토노사맨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정숙히 설마 그대로입니다.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산장을 나선 중인은 토노사민과 대면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살해한 겁니다. 그 손으로. 네.